구타왕조. 인도예요, 인도. 자, 구타왕조의 발전과 멸망. 우리 인도 쪽이 저번에 어디까지였지? 그죠? 마우리아 왕조 있었죠? 그죠? 아소카 왕이 전성기라고 그랬어요. 불교가 있었고요. 그죠? 요때는 무슨 상자부 불교였고요.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예요. 그죠? 1세기예요. 요거는 기원전이었어요. 기원전, 그지? 4세기고요. 1세기에, 그죠? 이란계통의 유목민 쿠시안 왕조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대승불교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간다라 미술 좀 나왔다가, 뭐, 이상한 나라들 조금 있었고, 그지? 이제 다시, 아까, 카니슈카 왕때 전성기였다라고 하고, 인도를 다시. 이것은 마우리아 왕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쿠션 왕조예요. 알았지? 다시 오자. 이제 굽타 왕조예요. 마우리아, 그 다음에 뭐? 카니시. 발음 카니 슈카. 그 다음에 굽타 왕조예요. 그렇게 보자. 4세기경 인도에서 굽타 왕조가 성립됐다. 찬드라굽타 2세. 이름이 찬드라굽타 2세야. 이때가 전성기네요. 그죠? 북인도를 통일해요. 아, 북쪽이네요. 벵골만에서 아라비아 해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대치도. 여기가 아라비아 해잖아. 그지? 여기가 아라비아, 여기 벵골만, 여기 만이잖아. 그지? 벵골만에서 아라비아 해까지 영토를 확장했고요. 작은 왕국들과 혼인을 했어요. 해상 무역이 활발했고요. 종교, 그러니까 돈을 경제적 번영을 해야지 문학 예술도 그지 종교도 믿는 거요. 그지 굶어 죽는데 무슨 종교가 뭐 그지 무슨 예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 필요 없죠. 자, 멸망은 6세기 중엽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 중앙아시아 유목민족 침입으로 멸망을 합니다. 힌두교예요. 이제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예요. 성립은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민간 신앙하고 불교가 융합한 게 힌두교래요. 카스트 제도가 강화됐어요. 불교가 쇠퇴했어요. 날란다 사원 중심의 불교 교리 연구와 불상 제작은 계속됐어요. 날란다. 요때는 날란다 사원 중심으로 불교 교리 연구를 했구나. 그죠? 불상 제작. 불교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축소된 거네요. 쇠퇴된 거네요. 되게. 이렇게 보고. 힌두교 발전했어요. 왕의 권위를 높여줘요. 이런 멋있는 걸 믿으면. 왕실의 보호를 받아서 힌두교가 성장했네요. 만우 법전이 일상생활에 적용됐어요. 자, 인도 전통문화 볼게요. 인도 고유의 색채가 강조됐어요. 문학은 산스크리트어 문학, 산스크리트어로 된 문학이 마하바라다, 라마야나 등을 인도 고유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정리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작년에 블로그에 많이 정리를 해놨던 기억이 좀 있네요. 미술. 굽타 양식이 발달했어요. 굽타 왕조니까 굽타 양식이에요. 인도 고유의 특색을 강조해요. 아잔타 석굴 사원의 불상하고 벽화가 굽타 양식이네요. 아잔타 석굴 사원. 천문학하고 수학이 발달했어요. 영을 만들었어요. 굽타 왕조에서 영.
이슬람 사회에 전파돼서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됐어요.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됐다. 천문학자,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고, 지구가 자전하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이때 벌써, 그죠? 4세기 때, 그지? 이런 거를 했는데, 지금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되겠지? 해야 되겠지? 잠시만요. 7월 9일 날, 그지? 7월 9일 날 했던 거는 작년에. 이것 때문에 그랬네. 마하바라다는 인도의 국민적 서사시래요. 서사시 18권으로 되어 있고요. 라마야나는 얘도 인도의 국민적 서사시예요. 전 7편으로 되어 있대요. 고대 인도어예요. 그죠? 인도 고유어. 산스크리트어예요. 곡타형식. 왜요? 옷주름선을 완전히 생략했대요. 우리, 아까, 그 전에 있었던 거, 간다람? 간다람? 간다라 미술이었죠. 쿠샤난구에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요? 간다라 미술.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옷주름도 이렇게 멋지게 옷주름도 샥샥 이렇게 걷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옷주름선을 완전히 생략했어요. 뭐, 어디에서는? 굽타에서는, 굽타 양식에서는. 맞죠?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인도 고유의 특색 강조하고요. 아잔타 사원, 29개의 석굴로 되어 있어요. 아잔타 석굴이 조기에 있다. 조기. 보여요? 조기. 인도. 그죠? 맞아? 봤어? 주소가 인도 안달이 아우랑가바드에 있대요. 구글, 이게 지도죠? 이거 누르면 지도 들어가죠? 구글 지도 들어가죠. 그죠? 도움이 되네요. 29개의 석굴로 된 아잔타 석굴이에요. 돈 많이 벌으면 한번 갔다 와봐요. 응? 이거 한번 봐야지. 아, 윤곽이 드러나죠? 그죠? 우리 간다라 거에는 여기에서는 여기 치마로 이렇게 했고 옷주름 싹싹 해놨어야 되잖아요. 꼭 누드 같잖아. 일종의. 그지? 특징이, 그지? 윤곽이 드러난다라는 게그 말이야. 옷주름이 없어. 대신. 그지? 여기서 산스크리어 문학이 마하바라다인 그지 마하바라다 라마야 무슨 가나다라 마바사 같아 아씨 아무튼 가나다라 마바사 두개 나오면 뭐예요 그거는 산스크리트어 문학이다 그죠 그리고 그건 뭐라고 굽타 왕조 거다 알았죠 만화 잠깐 보도록 하자.
인도를 통일한 굽타 왕조, 쿠션 왕조 다음이죠. 북인도를 통일을 한 것은 굽타 왕조였어요. 320년 찬드라굽타, 찬드라굽타 2세가 그죠? 전성기잖아, 그지? 맞죠? 겐지스강. 우리 인도의 강두개 기억나? 겐지스강이 인도에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보자. 우리나라에 있는 요렇게 흐르는 거, 요렇게 흐르는 게 뭐지? 압록강. 이쪽에 흐르는 건 두만강. 의드야, 의드. 인도에서는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흐르는 거랑 요렇게 흐르는 거 있죠. 요거는 이것이 인더스강이고 이것이 겐지스강이야. 의그야, 의그. 알았지? 응? 알았지? 원장님은 이렇게 외웠어. 이거 진짜 헷갈려, 그지? 인도잖아, 인도.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죠? 요것은 인더스강이요. 요것은 뭐예요? 겐지스강. 외우자. 어디라고? 겐지스강이야. 알았지? 방글라데시 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일대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400년경에는 아라비아해까지 진출했고요. 굽타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 이후 인도를 두 번째로 통일한 왕조예요. 두 나라를 세운 인물 모두 찬드라굽타예요. 옛날에도 찬드라굽타, 지금도 이름이 찬드라굽타. 굽타 왕조가 다스리던 이때에는 힌두교의 르네상스예요. 아주 발전했다라는 거지.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예요. 정치가 안정되고 상업이 발전해야. 아무튼 정치가 안정되고 돈 많으면 문학, 예술 이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돈 많아봐. 내가 뭐 하겠어? 여행도 갔다 와서 심심해. 뭐야? 건물 하나 멋진 거 한번 줘볼까? 한 100억 정도 남는데? 그지? 멋지게 한번 줘보겠지? 그지? 돌로 이 기가 차게 한번 지겠지? 역사에 남을 만한 건물을 준다고. 힌두교요. 브라만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한 민간신앙 더하기 불교요. 브라만교 더하기 불교라고 봐도 돼? 알았지? 힌두교요. 브라만교는 기존의 교리를 수정하여 대중화의 길을 찾았어요. 전통적으로 강조해 오던 신에 대한 헌신을 통한 구원, 헌신의 길 이외에 불교가 주는 지혜를 통한 해탈.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의 교리로 채택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탄생하게 돼요. 힌두교에서는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의 신 비누슈, 파괴의 신 시바. 이건 많이 들어봤다. 그지? 파괴의 신 시바. 그죠? 많은 신을 섬겨요. 굽타 양식. 아잔타 석굴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29개의 석굴이에요. 벽화랑 불상이 많아요.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우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불상은 간다라 양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옷주름선이 완벽하게 생략되어 있어요. 인체의 윤곽이 드러나요. 이게, 그지? 간다라라면 요거는 윤곽이 보여, 안 보여? 아, 보이잖아. 여기가 다리가 보이잖아. 가랑이 사이도 보이잖아. 이건 안 보이잖아. 구분할 수 있겠어? 옛날에는 여기도 주름을 해놨겠지. 근데 풍화 작용 조금만 일어나도 이렇게 다 파버리면, 그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지? 맞아? 이게 굽타 양식이야. 알았지?
인체 윤곽, 윤곽. 아까 가나다라마 시리즈. 아씨, 리아마야나. 네 글자짜리. 굽타 시대에는 인도의 민족 서사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진짜 마하바라타였어? 아니요, 다 그게 그럴 거지 뭐. 라마의 여행기 써놔. 라마의 여행기예요. 그 나라 말이라서 이상한 거지만. 코살라 왕국의 라마 왕자는 왕위 계승을 약속받았지요. 그러나 친자식의 왕위 계승을 바라는 왕비의 계략에 속아 추방당했대요. 눈물짓. 그때 악마의 왕인 라바나가 라마의 부인 시타를 납치했어요. 시타가 부인이야? 스리랑카로 데려갔대요. 라마는 원숭이랑 하누만의 도움으로 하누만은 어디서 나왔나? 부인을 구출했어요. 그러나 부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불명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충실한 시타는 땅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사라졌대요. 라마도 슬픔에 겨워 자신을 죽음의 신에게 바쳤대요. 이게 바로 라마의 여행기야, 알았지? 라마 왕자네요, 그죠? 재밌죠? 재밌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게 녹색 점들을 안 봤죠? 자료랑 녹색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타 왕조의 영역이에요. 아잔타 석굴, 그지? 그러면 날란다, 아까 날란다 사원이라고 그랬잖아. 불교 있는데, 그지? 맞아? 여기가 날란다 사원. 힌두는 인더스강을 뜻하는 페르시아어로 인도를 의미하는데요. 힌두가 인더스강이?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라는 뜻이야. 인도예요? 힌두가 인도의 종교. 만우법전 볼게요. 힌두교의 경전이에요. 우주 창조부터 생활 규범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카스트를 비롯하여 각종 의례와 관습, 법 등도 의례, 관습, 법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만우법전이에요. 다써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다써 있다라는 거네요. 이슬람 세력의 인도 침입. 누가 쳐들어와? 8세기 중엽부터 이슬람 세력이 인도의 서북 지역에 침입해서 13세기 초 델리에 이슬람 왕조가 수립됩니다. 술탄이 통치했대요. 델리 술탄 시대래요, 이때가. 아, 이슬람 사람들이 잠깐 지배한 거구나, 그지? 그래서 술탄이야? 대빵은 술탄이래요. 아니, 그 술탄 그러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램프의 유정이 생각나냐? 델리 술탄 시대가 전개될 때야. 델리 술탄 시대. 맘루크 왕조를 시작으로 했대요. 약 300년 동안 5개의 이슬람 왕조가
델리를 중심으로 인도를 통치했대요. 꽤긴 거예요, 300년이면. 응? 300년이면 한 나라의 역사 긴 거예요.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그죠? 원래 힌두 문화인데 얘네가 온 거니까 융합이 됐겠지. 지배층은 얘네니까. 초기에는 힌두교와 불교를 탄압했어요. 사원과 신상을 파괴했대요. 이슬람교에서는 우상을 금지해요. 이슬람교 보면은 무슨 사원 같은 거 봐도 동상 같은 거, 그림 같은 거한장 없잖아. 그지? 맞지? 무슨 기하학적인 무늬만 있지. 그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세금 납부 시 기존 체제나 관습을 인정해요? 돈 내면 인정해 주는 거야? 돈 내면. 인간 평등을 강조하고요. 이슬람교로 개종 시 세금을 깎아줘요. 이슬람교의 세력이 확산돼요. 세금 깎아주면 다 바뀌어요. 그죠? 많은 인도인이 개종했대요. 예술 건축 등에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돼서 모스크, 이거 사원이지, 그지? 응? 이슬람교 사원 모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자료 2번까지 한번 볼게요. 힌두교의 특징. 마하바라다. 아까 있네, 그지? 누구든지 자신이 속한 카스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세워야 한다. 바이샤와 수드라가 인물을 이탈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왕은 카스트제를 옹호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인간의 형태를 띠고 통치하는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반드시 그를 존경해야 된다. 힌두교도는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을 인정해요. 각 신분에 따른 의무 수행을 강조했어요. 힌두교에서는 왕이 힌두교의 신중 하나인 비슈누. 아씨, 그게 그거지. 아까 만화에서 뭐라 그랬어? 유지의 신이라고 했어. 유지의 신. 유지의 신은 뭘까? 뭘 유지하는 거예요? 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해서 왕의 권위를 높여줬대요. 자, 아잔타 석굴 사원의 벽화요. 굽타 양식의 대표작이에요. 섬세해요. 육체미. 얼굴 모습과 옷차림에서 인도적인 특색이 있어요. 그쵸?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의 특성, 지리적 특성, 반도랑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열대기후예요. 벼농사가 발달했어요. 인도와 중국을 잇는 해상교통이 유지해요. 중기무역에 종사했었어요. 문화적 특징, 이런 시기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독자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청동북이 발견됐어요. 중국 남부랑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발견된 거예요.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명이 발생하였음을 짐작하게 해줘요. 자, 고유한 토착 문화 더하기, 인도 문화 더하기, 중국 문화를 더한 색깔이 나와요. 동남아시아 문화예요, 이게. 거기만의 색깔과 인도 색깔과 중국 색깔이 나온다라는 거지. 베트남 북부 지역은 중국 문화,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인도 차이나 반도 볼게요. 큰강 유역에 농업에 기반을 둔 국가가 발생해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북부, 베트남 남부로 한번 볼게요. 부남이에요. 캄보디아요.
대승불교를 수용했어요. 대승불교. 해상무역, 해상 종교무역이에요. 진랍.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그리고 앙코르 왕조. 힌두교랑 불교의 영향으로 앙코르와트와 왕코르톰을 제작합니다. 자료 4번 먼저 잠깐 볼까요? 자료 3번 보고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앙코르네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볼게요. 동남아시아는 인도, 중국 사이에, 중국과 인도예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도양, 태평양. 여기가 인도양이고, 여긴 태평양이에요. 연결하는 바닷길의 중심지예요. 이에 따라 동서 해상 무역이 발달했어요. 인도, 중국, 아라비아, 유럽 상인들이 빈번하게 왕래했고요. 이 과정에서 인도 문화랑 중국 문화가 들어왔어요. 앙코르와트 보로부드르 사원 볼게요. 앙코르와트는 수리야 바르만 2세가 비슈뉴 비누라고 그러냐? 비슈누 신에게 바친 그죠? 힌두교 사원이에요. 앙코르와트가 사원을 연못으로 둘러싼 힌두교의 우주관을 표현하였대요. 내가 이거 봤는데 회랑 안쪽 벽면에는 힌두교 신상들이 조각되어 있어요. 이 사원은 이후에 힌두교였는데 불교 사원으로 사용돼요. 보로부드르 사원은 인도의 굽타양식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굽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대승불교 유적지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인간 세상, 부처의 탄생, 부처의 세계를 부처의 전생, 부처의 세계를 자와섬에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죠. 캄보디아에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니 앙코르와트. 다시 한번 보자. 잠시만요. 미얀마에는 파가남 상자부별교, 독자적 문화예요. 퉁구 왕조로 바뀌어요. 베트남 북부, 10세기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요. 국호를 대월로 정해요. 리, 전, 레 왕조로 순서로 됐고요. 리 왕조는 관료제를 정비했어요. 과거제도 받아들였고요. 유교예요. 문묘 국자감도 있어요. 쯔농 문자를 만들었어요. 전 왕조는. 베트남 남부, 참파예요. 나라 이름이.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해상 활동이 활발했어요. 여기는 인도 문화의 영향, 여기는 중국이에요. 베트남 북부 쪽은. 응? 문묘를 봐야 되겠죠. 문묘 옆에 있어요. 공자를 기리는 사원이에요. 공자. 베트남에서는 중국 유교의 영향을 받아 1070년에 세워진 거예요. 문묘. 섬 지역 볼게요. 이 중국과 인도를 잇는 해상무역의 길목이 있어요. 중개무역을 하겠죠. 스리위자야 7세기경 물라카해협을 장악합니다. 동서무역의 중개지로 번성하고요. 샤일랜드라 농업생산력이 풍부해요. 지배층이 힌두교랑 대승불교를 수용합니다. 대승불교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대승불교 여기 있었어요. 상자불교 여기 한번 나왔었고요. 보로부드르 사원을 건립합니다. 아까 옆에 있었죠? 자료에 있던 거. 마자파힛 수마트라랑 자와를 통치합니다. 수마트라 섬, 자와 섬이요. 향유 무역으로 번영합니다. 자, 여기 수마트라 섬하고 이게 자와 섬이에요. 여기 두 개의 한 게 뭐라고? 마자파힛이에요. 그 다음에 샤일랜드라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화섬이 있다는데. 뭐 그렇다고 쳐. 스리 위자야 볼게요.
대충 이렇게인가? 일단은 그거 다 구분하면서 암기할 건데, 일단 만화 먼저 볼게요. 코끼리 20만을 가졌던 앙코르 왕국. 푸난이 멸망한 후 19세기 캄보디아 지역에서는 푸난 앙코르 왕국이 등장했어요. 오늘날 유명한 앙코르와트 사원을 만든 나라예요. 앙코르 왕들은 물을 잘 다루었어요. 원래 큰 강과 호수가 많은 나라였지만 곳곳에 인공으로 저수지를 추가로 만들어서 농사에 활용했어요. 1년에 벼농사를 두 차례, 세 차례 지을 수 있어요. 먹을 양식이 많아지니 당연히 나라 힘도 강해졌어요. 앙코르 왕국에는 전투용 코끼리가 20만 마리나 됐어요. 지금의 탱크 같은 거. 이러고 싸우는 대신 창도 안다. 창도 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창도 안 단다고. 이 밑에서 이 창으로 못 쏴. 어떻게 이겨? 그지? 어떻게 이겨? 못 이기죠? 앙코르 왕국. 캄보디아 지역이요. 앙코르와트가 있는 아까 부남이라고 그랬어. 부남. 시간만 나가네. 이건 정리를 안 했나? 좀더잘 정리해 놓긴 했네요. 일단은 지금 외우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일단 신라 승려가 머문 해양대국 스리위자야. 우리 책에선 스리위자야라고 돼 있어요. 7세기에는 진급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성, 이게 수마트라예요. 제일 큰 거, 인도네시아에서. 동남부가 남쪽이고 동쪽이니까 여기죠. 팔렘방 지역에 스리비자야라는 나라가 생겼대요. 여기에 스리비자야. 이 나라는 중국과 인도를 오가는 주요 바닷길을 장악하고 주변의 해적을 소탕해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상무역 국가로 발전했어요. 당의 승려인 의정은 스리비자야의 모인 상인과 여행객과 구법승들의 이야기를 대당서역 구법고승전이라는 책이 기록했어요. 그 중에는 인도로 유학 가는 신라 승려 이야기도 이 안에 들어있대요. 알았지? 이 얘기 안에. 스리위자야라는 데가 여기군요. 알았지? 아까 헷갈렸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 있었잖아. 이거 외웁시다. 여기가 물라카 해협이에요. 물라카 해협.
그래서 이 스리위자야가 여기도, 그지? 여기도 뭐라고? 우리 책에 나왔잖아요. 여기를 장악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장악하고 여기 장악하니까 여기를 쓸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 우리 책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끝낼 건데. 물라카 해협 장악. 응? 물라카 해협 장악. 그죠? 동서무역의 중계지로 번성. 물라카 해협. 물라카. 여기 물라카 해협. 팔렘방.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